마리오? 마리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언제부터 있었니? 그렇게 부르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들었으면 대답을 하고 왔으면 기척을 해야지. 했으면 교양 없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도 됐잖아. 왜요? 뭐 하고 있니? 손님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잊었다면 이런 옷차림은 안 했을 거다. 그렇다면 잊으신 게 나을 뻔했네요. 무슨 뜻이니? 설마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널 위해 특별히 꺼내 입은 옷입니다. 절 위하신다면 목걸이와 귀걸이 좀 빼주실래요? 입술도 살짝 집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상대한테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면 없어도 있는 듯이 꾸며야 돼. 무슨 모양을 하고 있다고 모두 신주 목걸이로 보이는 줄 아세요? 누렇게 탈색된 진주는 누가 봐도 리어카를 걸린지 금방 알아요.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남자들은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눈이 없어. 남자들은 단순한 멍청이들이라 비쌀수록 진주는 누런 거라 그러면 그런 줄 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런 말을 갖다 진지한 표정을 잃었었나. 오늘 올 남자는 멍청하지 않아요. 결혼하려는 걸 보면 멍청이가 분명해. 결혼은 엄마도 하셨잖아요. 네 아빠는 달랐어. 아빠도 남자였어요. 아빠가 멍청하지 않았으면 남자도 멍청하지 않아요. 이상한 말 다르다. 이상하지 않아요? 뭐 하고 있니? 손님 맞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뭘 하냐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잖아요. 뭘 만드는지는 몰라도 냄새가 고약하구나. 뭘 만들고 있니? 냄새 고약한 거요. 나한테 고약하게 굴지 말어. 묻는 말에 친절하게 대답해. 그 사람이 왔을 때 고약하게 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요. 난 누구한테도 고약하게 굴지 않아. 그 말을 믿었을 때도 있었죠. 식탁을 여기다 두는 건 어울리지 않아. 주방은 너무 좁아요. 그래도 거실보단 주방이 식사하기에 좋아. 그 사람이 원했어요? 좁은 데보다는 넓은 데가 좋다고. 덩치가 좀 크거든요. 처음부터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 저도 원했어요. 포크와 나이프가 왜 필요하지? 설마 양식을 준비할 건 아니겠지? 그 사람은 양식을 좋아해요? 식성이 까다로운 남자, 여자를 피곤하게 해. 전 요리하는 게 즐거워요. 나와 같이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다면 내 의사도 물어봤어야 했잖아. 상차림을 손님을 위주로 차리는 거예요. 석호 씨 손님이고 양식을 좋아해요. 석호? 7시 오겠다는 사람이니? 이름에서 지는 느낌이 별로 좋지 않구나. 사람한테 이름은 무척 중요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도 하고 나쁜 인상을 심어주기도 하지. 가슴 깊이 울림을 전해주는 이름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아. 10년 차이밖에 하지 않아요. 숨겨둔 부인이라 애가 있을지도 몰라. 네가 순진해 보이니까 접근한 거야. 넌 너무 남잘보다. 엄마가 너무 많이 하시는 바람에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네가 결혼하지 않은 게 나 때문이라는 거니?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엄마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어요. 나 때문에? 엄마 없어서. 난 지금도 널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다. 자식들은 소망을 너무 몰라. 네가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걸? 자식의 결혼을 막는 부모는 없어. 그것도 나이든 딸의 결혼. 뜨를 사온 거 어디다 주셨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었니? 어제 저녁 표도끼를 사온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서? 어제 월급을 탔어요? 난 보지 못했어. 이제 제가 관리해요. 창고리가 떨어지면 어쩌니? 세금을 내야 할땐 어쩌고? 제가 내겠어요. 창고리도 사다 놓을 거고요. 필요한 돈 있으면 말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난 예전 방법이 더 좋아. 적금에 될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돈을 모아야 돼요? 지참금이 필요 없는 남자도 있어. 그런 남자의 고르느니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지참금을 갖고 가겠어요? 어리석게. 결혼도 집안 형편대로 하는 거야. 형편을 따지긴 너무 남루하죠? 난 용돈이 필요해. 줄여서 쓰세요. 아니, 네 일을 찾아보시는지. 나더러 일을 하라고? 너도 알다시피 난 아픈 데가 너무 많아. 일하는 저보다 일하지 않는 엄마가 더 아픈 걸 보면 일하는 게 건강에 더 좋을지도 몰라요. 넌 젊지만 난 늙었어. 그리고 오래전 널 낳으면서 내 몸은 너무 많이 망가졌어. 다신 그런 말에 주의식 느끼지 않을 거예요. 포도주 주신대로 말하세요. 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챙겨온 게 없으니까요. 나한테 묻지 마. 한 잔 안에 넣어둔 게 없어졌어요. 난 몰라. 주셨잖아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디다 주셨어요? 다그치지 마. 기억하던 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 좋아요. 다시 묻겠어요. 어젯밤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서 오늘 저녁 식사 때 마실 포도주를 한 병 사가지고 왔어요. 최고급은 아니었지만
지금 그걸 꺼내려고 찬장 문을 열었는데 없어요. 밤새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 치우지 않았다면 없어질 리 없잖아요. 포도주 병에는 발이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쥐새끼가 가져간다니까? 두 발로 걸어다니는 쥐를 말하시는 건가요? 사람쥐요? 날 그런 눈으로 보다니? 네 아빠가 계셨으면 널 용서하지 않았을 거다. 없는 아버지한테 용서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포도주 어딨죠? 전축 뒤에. 이런 장난 이제 싫어요. 너를 위해서야. 그렇다면 이제 제발 절대하지 마세요. 한 번쯤은 널 위한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않니? 이해는 커녕 듣기 좋지 않으려고. 난 장미가 싫어. 가시가 있어서. 장미가 아름다운 건 가시가 있어서예요. 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야채도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스테이크는 식사 전에 오븐에 꺼내오기만 하면 돼요. 케이크도 조금 준비했어요. 후식으로 먹을 거죠. 과일도 준비할 거예요. 아무튼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7시가 되기를. 10분 동안 뭘 할 거니? 의자에 앉아있을 거예요. 앞치마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 건 어떠니? 남자들은 여자가 앞치마를 들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인 회색 원피스를 좋아해요. 제가 이 옷을 입었을 때가 제일 예쁘댔어요. 솔직하지 못한 남자를 믿어서는 안 돼요.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겠군요. 내가 앉으려고 다시 앉진 않겠지만 설릴 것보다는 훨씬 기다리기가 편할 거다. 놓지 않더라도 실망 마라. 남자들은 여자와의 약속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니까. 조금 늦은 적은 있어도 약속을 어긴 적은 없어요. 여자를 기다리게 하던... 전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행복해요. 물론 그것도 온다는 전제하에서 성립되는 일이지. 하지만 직장 상사가 야근을 시킬 수도 있잖아. 남자들은 여자의 말보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말보다 상사의 말을 더 잘 듣거든. 오지 않길 원하시죠?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난 네가 결혼하는 걸 반대하진 않아. 하지만 상대가 누구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야. 서로 성격은 맞는지, 가족 부양할 능력은 되는지, 주말에 우환은 없는지, 신체는 건강한지, 형제간에 우애는 있는지, 여자 문제가 복잡하진 않은지, 있었다면 지금 깨끗이 정리가 됐는지, 앞으로 가정에만 충실할 건지, 여자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지, 배움의 정보는 어떤지, 생각이 건실한지, 술 너무 좋아하진 않는지, 노름에 빠진 건 아닌지, 피지는 건 아닌지, 대인관계는 좋은지, 인물이 너무 빠져서도 안 되고. 지금껏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운 적이 없어요. 여자를 꼬실 때 남자들은 인내심을 많이 발휘하지. 조만간 군생을 떠날 거야. 잡지사 기자니까 월급쟁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상류 잡지사 기자 공부들이야 뻔하지. 수다꾸러 먹고 살지도 몰라.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봐야 돼. 부모님 다 계시고 위로 누나와 형은 겨혼을 해서 달란한 가정도 꾸미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일 뿐이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건강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고 누구든 운동을 해. 그렇지만 누구든 병에 걸리기도 하지. 아무 여자한테나 눈을 돌릴 만큼 예쁜 남자라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속이기에 가장 쉬운 부분이지. 저한테 다정다감하게 대해주고 직업이 말해주듯이 엉망청한 사람도 아니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보다 훨씬 박식하고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똑똑한 척하기 너무도 쉽지. 노름은 책상 싫어요. 당연히 남에게 빚지는 것도 싫어하고요. 노름을 싫어하는 남자라 가장 믿기 어려운 거짓말이군. 친구들도 많고. 친구를 좋아하는 남자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 외모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결혼하려면 그런 거 정도 따질 줄 알아야 돼. 나이가 들어서도 따질 줄 모른다면 결혼할 자격이 없는 거야. 결혼은 서로 간에 사랑만 있으면 돼요. 사랑을 뭐로 증명할 거야?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넌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와 헤어지실 걸 먼저 하셨다 해도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땐 사랑하셨을 테니까요.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알았다면 하지 않았어. 버림받는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일이야. 아빠는 엄마를 버린 적 없어요. 엄마가 떠나길 바라셨죠. 바보같이. 네 아빠의 거짓말을 믿고 있구나. 옷을 갈아입는 게 낫겠어요? 천천히 갈아입는 게 좋을 거다. 기다린다는 건 무척 슬픈 일이니까 무슨 일이든 해야 돼. 엄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난 누구도 기다리지 않으니까. 절 속일 생각 마세요. 하루도 기다림을 멈춘 적이 없어요. 네 아빠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건 내가 너무도 잘 알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시죠?
불만식 생각하지 마세요. 손님을 맞으면서 입에서 술냄새를 풍긴다는 건 무식한 행위예요. 상대도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싶지 않아요.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늑한 느낌을 주게 하고 싶어요. 커튼을 틀은 이유는 거기에 있죠. 그 사람은 하얀색을 좋아해요. 물론 제게 어울리는 색은 흰색이라고 했어요. 그치만 하얀색을 좋아해요. 말한 적은 없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커튼을 하얀색으로 간 거죠. 전 그 사람의 웃음소리를 좋아해요. 나도 웃음소리를 좋아했어. 웃고 싶은 만큼 소리내서 웃어요.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꽤 오래됐어, 본 지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지. 술 드신 건 아니겠죠? 우연 알잖아. 내가 물을 마셨거든. 그리고요? 주방 싱크대에 갖다 뒀지. 물기가 묻은 컵은 식탁에 어울리지 않아서 쓴 흔적을 그대로 둔다는 건 지저분한 행위지. 주전자는 왜 그대로 두셨어요?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오는 길에 힘이 들어서 숨이 찰지도 모르잖아. 시간이 늦어서 뛰어온다면 더 숨이 차고 목도 마를 거다. 그럴 땐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전 엄마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보지도 않고 싫어해서 화가 나기도 했죠. 내겐 그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없잖니. 다만 널 위해서 이것저것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피지풀을 따르던 엄마들이 흔히 하는 약간의 찬스리라고도 할 수 있지. 엄마는 제가 남자애들이 볼 때마다 언제든 투집을 잡아서 반대하셨어요. 투집이라니? 섭섭하구나. 피지풀을 따르던 엄마들은 남자들을 볼 때 조금은 까다로워지기 마련이야. 그건 누구든 그래요. 키가 작다는 게 결혼을 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순 없어요. 왜소한 남자 힘이 약해. 힘을 쓰지 못하지. 그러면 여자가 힘을 써야 돼. 무거운 것도 여자가 옮겨야 되고 힘든 일도 여자가 맡아서 해야지.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두 번째 남자는 옷차림이 지저분하다는 게 반대 이유셨죠? 그 사람은 요새 기름이 묻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일할 때 모습이어야지 데이트할 때 모습이어서는 안 돼. 그건 만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특히 남의 집에 초대됐을 때. 일하는 자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내 생각일 순 없어. 강요해서도 안 돼. 세 번째 좀 우스웠죠, 이유가?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는 남자를 의심해도 좋아. 분명히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유머 감각도 있고 다정다감했어요. 함정에 빠지기에 적당한 조건이지. 바람 등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제게 꽃을 가장 많이 선물한 남자예요? 선물은 위장하기 최상의 방법이지. 그래도 네 번째 남자는 결혼할 뻔했는데. 처음 오셨을 때 좋아하셨잖아요. 싫어하지 않았을 뿐이다. 눈매가 마음에 드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연기를 못하는 배우는 처음 봤다. 앞으로도 보지 못할 거야. 촉망받는 신인이었어요. 오래가지 못할 명성이야. 능력 없는 남자 미래가 없어. 누구든 미래를 먼저 알지 못해요. 보장받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 사람이 형편없는 연기자고 형편없는 연기자는 생명력이 짧고 생명력이 짧다는 얘긴 여자를 고생시킬 별 볼일 없는 남자라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건 말장난에 불과해. 7시가 넘었구나. 언제나처럼 조금 늦을 뿐이에요. 오지 않더라도 실망 마라. 오지 않길 원하시죠?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진 적 없다. 남잔 내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이번엔 뭘 하셔도 결혼할 거예요. 저는 만남이 너무 짧아서 연애 감정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1단계로 숨을 잡고 그 다음은 가벼운 코 달콤한 키스도 빼놔선 안 되죠. 그리고 섹스 하겠어요. 난 네 엄마야. 엄마 앞에서 섹스를 하겠다고 말하는 딸은 없어.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엄마도 결혼하기 전에 저를 먼저 가르쳤죠. 다시 말해 처녀 때 섹스를 하신 거죠? 전 벌써 29이에요. 20살을 넘기면서 남자와 자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말이니? 엄마가 제가 만나는 모든 남자를 반대하셨기 때문이죠. 어딜 가니? 후드 도장 맞으러 가요. 검은 옷은 장례식 때 입는 거예요. 핑크리 어디에 두셨어요? 거기쯤 어디에다. 아무리서라도 잘은 보이지 않아요. 어디다 두셨어요? 식탁 위에다.
팔리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술을 마시고 울거나 미친 듯이 밖으로 뛰어나가거나 귀찮다고 식사를 거르지 말아라. 네가 그런다면 나까지 너무 힘들어질 거야. 난 지저분한 집은 싫어.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없거든. 시끄러운 것도 싫고 음악을 들을 수 없으니까. 너 없는 사이 혼자 있는 것도 싫다. TV를 볼 땐 말상대가 꼭 필요해. 식사대를 거르는 것도 싫어. 나이 들어서 굶으면 주름살이 더 많이 생기고. 제긴 엄마가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했어주세요. 엄마한테 시끄럽다 조용해서는 안 되는 거야. 누가 너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쳤지? 전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할 거예요. 넌 마치 날 괴롭히기를 작정한 것 같아. 엄마가 날 괴롭히지 않으면 나도 괴롭히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절 괴롭히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말을 가려서 할지 모르고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할 거예요. 어른에 대한 예의 차이도록 해. 엄마한테 배우지 못했어요. 널 내 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아버지를 버린 것처럼요? 날 두고 떠나버린 거야. 지금처럼 똑똑했다면 내가 떠났을 거야. 기다린다는 건 너무 끔찍해. 기다린다는 건 너무 끔찍해. 10분이나 지났어. 여자 10분씩이나 기다리게 하다니. 그것도 두 명의 여자. 엄만 기다리지 마세요. 나만 기다리겠어요. 괜한 트집 잡지 마시고요. 트집이라니. 넌 지금 날 하염없이 시간을 잡아먹는 내가 미치고를 하는 거냐? 늙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세월의 흔적은 표정으로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왔어요. 왔구나.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네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참, 춤에 불을 붙여야지. 성냥을 여기다 뒀는데 성냥 보셨어요? 잘못을 빌어야 할 거야. 가지고 계시죠? 주세요.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불도 켜지 않은 촛대 앞에 두고 식사해야 할 거야. 참으로 흉측하겠지? 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건 진심으로 잘못을 빌는 태도가 아니야. 넌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걸 빌어.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 성냥을 주세요. 화분 뒤에 있어. 나가요. 집에 없는 줄 알았어? 그럴리가요. 29년간 당신만 기다렸어요.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내 기억에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엄마는 장난을 좋아하세요. 전 어머님처럼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 좋습니다. 너무 빠른 건 싫어요. 어머니랍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거북해요. 시작하시죠. 식사해오겠어요. 소개하는 건 잊었군요. 내가 소개하지. 혜민이가 말하지 않았니? 이름까지. 같은 일을 두 번씩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입니다. 저녁때가 지나고 있어. 식사를 해오겠어요.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외곽에 있어서 공기가 무척 좋습니다. 난 자동차 달리는 소리, 경적 소리, 모든 도시의 소음이 싫어요. 너무 끔찍해요. 소리가 지닌 아름다움을 무참히 짓밟아버리죠. 내 귀도 바보로 만들어요. 저도 경제적 뒷받침만 된다면 전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왜 결혼을 하셨죠? 짝은 만나지 못해서라고 했죠. 우리 연지가 그게 짝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꼭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집이 아늑하고 좋은데요. 주방에 있어야 할 식탁을 거실에 옮겨놔서 꼴이 무섭죠? 아닙니다. 두 회사의 결혼 약속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집에 초대받을
차이가 한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10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걸요? 정말 맛있겠군요. 우리는 모아둔 결혼 자금이 없어요. 지금부터 먹을 문제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내가 따르지. 드시죠. 사야하겠어요. 그렇다고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에요.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혹시 손이 부끄럽잖아요. 조금만 받으세요. 나는 싱거운 것도 좀 싫어. 만남을 축하하며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근데 비싸게 준비했고요. 맛이 싱거워요. 비싼 건 담배를 넣지 않기 때문일 거야. 네? 뭐라고 하셨잖아요. 포도주는 싱거워서 싫다고. 차라리 싼 걸 사는 게 나을 뻔했어요. 드세요. 맛있군요. 소고기 스테이크가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 소고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고기죠? 인육이요. 인육. 어떤 장면을 좋아하세요? 화장실은 현관 옆이에요. 남자가 저렇게 비유가 약해서야 당신이 어울리지 않게. 제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집에 왔으면 내 손님이기도 해. 생각하면 엄마도 손님을 초대하세요. 나도 그랬습니다. 늙은 여자의 초대 응할 남자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초대했어도 우리 집에 왔을 건가요? 물론입니다. 내 딸이 그 말을 들었길 바라는 거. 마시게 드세요. 이거 분명히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니까요. 네. 부분만 사실하죠? 남편에 대해서 묻고 싶은가요? 그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어디 사는지 모를 뿐이죠. 산산하게 죽었다고 하는 건 아빠예요. 죽었어도 살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고 살았어도 죽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얘기는 없어요. 사람들은 얘기를 만들어내길 좋아하죠. 무슨 얘기든 상관없어요. 그저 짓거리면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와는 상관없이. 정직한 사람도 만들고 똑똑한 사람도 만들고 더 웃긴 건 착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령 영웅도 만들어내죠. 그뿐인가요? 인술이라는 것도 만들어내요. 그래야 서로들 밥을 먹고 살 결혼식은 언제쯤 올릴 건가요? 연지 씨와 상의를 해봐야죠. 전 빠를수록 좋겠어요. 결혼해서 어디서 살 거죠? 조그만 집을 하나 장만해야겠죠? 여기 들어와서 한 건 없네요. 글쎄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전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빚이 있다고 사실 아세요? 얼마 되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갚을 수 있어요. 난 노동력이 없어서 매달 생활비 줘야 돼요. 연금 나오는 게 조금 있어요. 아끼면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혼할 건가요? 물론이죠. 이인 절 사랑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대답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물론 알아요. 당신은 나와 결혼할 거예요. 차를 마시고 싶어? 식사할 때 됐으니 차를 마셔야죠. 당신 주려고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한 잔 더 드릴까요? 싱거워서 싫어요. 전 괜찮은데요.
입맛이 그래요? 내 장난이 또 입맛인 것 같군요. 좋아하는 음악 있어요? 따님에겐 제가 첫 남자가 아니죠. 왜 그런 말을 하죠? 내 딸의 참여성이 의심스러울까요? 가치점을 알게 되겠지만 내 딸은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 없는 깨끗한 처녀예요. 누가 착각하죠? 제 말은 그냥 스치듯 사귀었던 남자친구들. 내 딸은 어느 누구와도 스치듯 사귄 적 없어요. 사귈 때마다 마음을 다해 말하죠. 매년 한 명씩요? 내 딸을 청년 취급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당장 내쫓고 싶지만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겠어요? 저의 이성적인 사고에 감사해야 할 거예요. 식사 친구 차리려고 그랬나봐요? 접시동동 내가 치워주마.
피가 흐르지 않는 방법이라죠? 약을 먹이는 게 좋겠어. 목을 조르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저 한두 번만 참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다시 장난을 치려면? 그 남자 일종의 관심을 갖는 남자가 나타난 것 같지. 예전보다 기다림 시간이 길어졌어. 이젠 뭘 하죠? 남자는 또 없지. 땅 파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하이도 있잖아. 꽤 깊이 파야겠죠? 그러면 그게 너무 쉬울까? 무슨 말인지 해. 침묵은 싫어. 잠자리를 한 번도 할 거야. 혹시 모르잖아. 그렇게 되면 외롭지 않을지도 몰라. 장난감은 두 번 갖고 놀면 실증이 나죠. 멍청을 겨뤘을 때 기분이 어땠는데. 그런 소품까지 준비할 줄은 몰랐어요. 기분은 괜찮았어요. 폭력 사건은 너무 재미없었어. 폭력주도 마찬가지예요. 모른 척하는데 웃음이나 많이 먹었어요. 다음부터 대화 내용을 바꿔보는 게 좋겠어.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지겨워. 장난이 지겨워지면 그때는 어쩌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언제나 얘기는 만들기 나름이니까.